2024년 수능특강 영어 13강 5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신 공부니까 먼저 이 단락의 전체적인 단락 구조를 얘기하면 전형적 단락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배경 설정했어. 그래서 배경을 바탕으로 바로 주제문, 핑크색 형광펜 친 부분이 주제문이지, 그 주제문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배경을 설정하는 방법 중에 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문제점 제시인 거야. 문제점 제시. 그래서 이 단락은 문제점을 제시한 이 배경 부분이 있는데, 이 배경 부분이 하늘색 그 박스 친 부분이니. 그런데 이 단락은 조금 특이하게 배경 부분에서 바로 빈칸을 드러냈어. 물론 뭐 배경의 빈칸을 드러내든지 간에 어쨌든 빈칸 문제의 답은 어디 있다? 바로 이 단락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배경 안에 그 빈칸에 대한 단서도 마찬가지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뭐 보통 문제들을 하고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르지. 대부분은 이제 주제에 관련된 부분에 빈칸이 있는데 이렇게 그 배경 부분에서도 빈칸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어떤 구조라고? 문제점 제기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 Caregivers.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어떤 도우미들은 돌보는 사람들은 do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합니다. 뭐보다도 단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대. 그냥 단지 뭐 어떤 직장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는 거야.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하느냐? They provide. 그들은 제공합니다. 어떤 지적인 관여,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자, 여기서 이 생략되어 있는 게 which are이지. 앞에서 언급한 지적 관여, 사회적 상호작용, 감정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key factors,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뭐에 있어서? 장기적인 건강과 장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야.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노인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사회가 has grown, 더 도시화되어 가고, 그리고 as family homes, 가정이 have become less multi-generational, 덜 다세대화 되어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 사회가 점점 도시화되고, 그리고 덜 다세대화 되어 간다는 거는 이제 한 가구가 예전에는 막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님, 뭐 이제 막그 손자 막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점점 한 가구만 거의 1인 가구, 오히려 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잖니? 자, 그 얘기가 덜 다세대화 되어가는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greater numbers of the elderly. 그 노인들의 점점 더 많은 수가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벌써 이제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 알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 점점 더 도시화되고 덜 다세대화되고, 그리고 노인들이 혼자 사는 이러한 변화가 그것과 더불어 가져왔습니다. 뭐를 가져왔겠니? 바로 빈칸을 가져왔다는 거야. 근데 이 빈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다음 문장을 확실하게 읽으면 알수 있다.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2010년 미국 은퇴자 협회의 한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뭐를? That ER을. 자, 연구가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느냐? Of a third. 그러니까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야. 근데 이 응답자들은 나이 45세 또는 그 이상인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외롭다고. 뭐 했을 때? UCLA 어떤 외로움 척도로 측정되어졌을 때 그들이 외롭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쉽게 해서 이런 사회의 변화가 뭘 가져왔다?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졌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그 외로워졌다라는 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감소된 기회, 뭐에 대한? 사회 작용에 대한, 사회 인간 상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런 감소된 기회를 가져왔다. 그 얘기가 바꿔 얘기하면 외로워졌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까지가 뭐지? 바로 배경 설정인 거야. 이런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현대인들이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노인들이. 이게 바로 사회적 문제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의 주제는 뭐가 된다? 그 해결책.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Interactions.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어떤 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어떤 기회? Counteract.
대응할 기회야. 근데 이 대응하다, counteract의 목적어가 the effects of such social isolation다. 중간에 이제 부사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if not entirely, 완전히 뭐 치료는 아니더라도, 어떤 치료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적인 고립의 역량에 대해 대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였어? 이런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그런 외로움, 그런 사회적인 고립이 바로 외로움이잖아. 외로움의 역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너무 접촉이 안 되면 로봇하고라도 얘기해라. 좀 슬픈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 아래쪽이 쭉 펼쳐지는 거야. 브레인 스캔, 뇌 스캔 연구, 뭐를 사용하는? fMRI를 사용하는 그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여기 shown 뒤에는 당연히 대절, that 접속사 생략돼 있지. 뭘 보여줬느냐? 사람들이 measurable emotional response, measurable 하면 측정 가능한, 그 얘기는 눈에 띄는 감정적인 반응을 가진다는 것. 그 로봇에게. 자, 그런데 이 similar은 반응 밑에 붙는 거다. 반응 밑에. 이 반응은 어떻다? similar to that. 바로 그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측정되었던 그런 반응과 유사한 감정적 반응을 가진다는 거야. 감정적 반응을 가진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지. 적어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때와 유사한 그런 감정적 반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대. 나름대로 이제 그 대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부연이 마지막에 붙는 거야. Why robots? 그러니까 로봇과 기술이 완전히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없는 가운데에라도 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그들은 그 로봇이 may be able to provide 어느 정도 수준의 관여를, 인간 상호 간의 그런 어떤 관여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제시한 게 뭐였어? 요즘 현대사회의 변화, 점점 덜 다세대화 되어가고, 그리고 더 도시화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혼자 살게 되는 그런 변화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외로움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거의 해결책이 바로 뭐다?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해결책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단락은 아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 뭐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주제 정리는 충분히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일 또 다른 이제 뭐 빈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했던 부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질문은 아니라고 하겠어. 그리고 뭐 어휘 문제 같은 경우 나온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 뭐 틀린 어휘를 고르시오 할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 similar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less multi-generational 이런 부분이 있잖아.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휘 틀리게 해놓고 이걸 갖다가 more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similar to 이 부분을 different from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아까 늘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전체적인 단락의 흐름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어휘 문제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